오늘 이 자리에서 벌써 20년 전에 신학로를 개척하셨어요. 신학로? 새로운 학로를. 개척자신가요? 예. 네. 김윤정 신학. 안녕하세요. 몇 살 차이나? 10살. 와. 20년 전이니까. 예. 그때는 정말 좀 많이 좀 충격을 받았어요. 저희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살지 못할 뻔했어요. 하마터. 반대하는 분들도 많았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아무래도 남편이 젊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기분이 이렇게 다운됐다가도 남편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렇게 되고 또 오늘도 여기까지 편하게 절 모셔다 주셨다고. 편한 점이 진짜 많네요. 좋은 점이. 그러니까. 예. 네, 그 아들 가진 어머니 입장으로서는 반대죠. 사실 남편이 능동적으로 행동을 하고 여자는 수동적으로 뒤에서 받들어줘야 되고 항상 남편이 미안하지만 위에 있고 밑에 있어야 되는데. 어머, 그거는 옛날에 김장군 때 얘기야. 아니 그래도. 아니, 그리고 저기요 제가 너무 그런 게요. 그 옛날에는요 꼬마 신랑이라는 민며느리. 영화가 나올 정도로 민며느리가 들어와서 나이 많은 그 연상 며느리들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아니 그거는 많이 봤는데 남자. 때. 그건 예. 그때 얘기고. 남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활동, 또 이 주장, 이런 걸 마음대로 못 하잖아. 여자가 나이가 많으면. 부부간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물론 미안한 얘기지만 차이가 있어야. 여자가 좀 고분고분해야 되는데, 여자가 아니, 좀. 아니, 여자들보다 사실 정신연령이 좀 낮잖아요. 남자들이. 여자들이 약간 남자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는 좀 그런 거를 좀 바로 딱 잡을 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나이가 많다 그래서 남편 되는 분을 깔보거나 네, 무시하거나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은 오늘로써 지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니, 그러면 이 세상에 예. 선후배가 왜 있어? 선배는 어렵고 후배는 좀 밑에 있잖아. 예. 근데 그거하고 똑같은 심정이거든. 나이가 많으면 선배 아니야. 아니, 근데 가정상으로는 좀 그게 달라요. 왜냐면 처음에 결혼을 할 때부터 이 남자가 너무 내가 깔보고 상대가 내 동생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결혼이 안 돼. 아. 예. 왜냐면 살다 보면은요 그냥 이 남자가 항상 위에요. 남편이에요. 나이 애기 아빠가 없어. 역할이 분담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나이 많은 여장 연상 부인들이 하는 얘기고 어느 모임이나 이런 게 나가도 이게 나이가 비슷하게다 맞아떨어져야지. 남자가 남이 어리고 그러면 그 분위기가 틀려질 것 같아. 근데 언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희 남편이요 우리 친구들 모임 있잖아요. 그러면 꼭 우리 남편 데리고 나오라 그래요. 아. 분위기 메이커예요. 그래서 벌써 데리고 나오라는 게 없어. 데리고 나오라는 게 없어.